なんだ。울보피리쓰고극딜야차룡의사탕을먹는게더나았을수도있습니다자지금데미지가살짝부족하죠후반부에왔는데도그래도역시한번에끝내기에는약간무리가있네요야차룡의사탕자이번에는그백사의신사그쪽개이번에는종이있는데서종귀의불당에서뒤로출발追いバラを切れなんだ無念ようやく覚悟変わらぬかああそこもとに切られたいのだ承知さあやれいThank you.
색종이가 있는 후반에 여유로울 때 만나면은 들어와서 때려요.
아, 두 번째 하자마자 욕했던 사용하니까 예, 또다시 사라질 거예요. 사맹기를 얻으면은 먼저 색종이랑 아궁의 수탕 쓰고, 가장 쉬운 방법인 울보피를 이용해서 색종이로 극딜하는 방법으로 잡아볼게요. 자, 일단 귀찮은 닭을 먼저 죽이고, 이용하면 뭐 쉽게 제거 가능해. 칠면무에 있는 쿠비나시부터, 칠면무사랑 마찬가지로 색종이만 이용하면 뭐 쉽게 제거 가능해요. 자, 일단 귀찮은 닭을 먼저 죽이고,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인 울보피를 이용해서 색종이로 극딜하는 방법으로 잡아볼게요. アシナ一心が言ってライフ型の大進行だ。アシナはもう持たぬだろうよ。さて俺もいよいよ潮時だが、旦那まだ商いが必要かね。じゃあな旦那。
닌자 의수 그 스킬트리에서 방출배기를 찍어야만 돼요. 아 그럼 막는 거밖에 안 돼서. 1분짜로 한방 다시 한번 울부필이 쓰고 자 이번에는 그 백사의 신사 그쪽 계곡 낭떠러지 계곡 그쪽에 있는 후비나시 원래 중반부에 오는 곳을 후반부에 다시 오니까 좀 편하네요. 1문자로 한방 아 요번에는 자주 이번에는 울보필이 쓰는게 아니라 자줏빛 우산 이용해서 잡아올게요. 아 그럼 막는 거 밖에 안돼서 그래서 방출배기를 찍어야만 돼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방출뱅이를 찍어야만 돼요. 안 그럼 막는 거밖에 안 돼서 방출뱅이를 꼭 찍고 자 위로 올라가면 오케이.
자, 이번에는 종 있는 데서 종귀의 불당에서 뒤로 출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요게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앤데, 요번에도 칠면무사 때랑 똑같이 좀 늦게 잡네요. 종기가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토풀이 종기의 불당 여기입니다. 지금 현 위치는 수험도입니다.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두 번 그리고 여기 있는 애는 하나 잡고 가 주시면 좋습니다. 얘가 자꾸 애들을 죽이기 때문에 이건 빼주면 되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조금만 더 앞으로 가시면 딱 점프 됐어죠. 조금 뒤에서 도움닫기를 해봅시다. 어, 예, 도움닫기를 해야 됩니다. 요렇게. 오케이. 야,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네모, 바로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물약 하나 먹고. 오케이. 그러고, 자, 여기는 잡자마자 바로 저기로 띕니다. 아. 네모, 바로 눌러야 됩니다. 아, 요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모. 던지자마자 바로 네모로 바로 묵니다. 올라가고, 여기서, 저는 이제 점프를 좀 잘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닥이 아니고, 다닥을 누르죠. 다닥, 잡고, 이렇게. 다닥, 잡고, 이렇게.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다닥 누르면 안 돼. 다닥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벽에 있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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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키면 누르면 자동 올라가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단 점프. 그 다음에 뭐 아이템이 별로 없고 몹도 뭐 잡을 필요 없고 현재는 쭉쭉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문이 두 개 있는데 이쪽 문은 원래 닫혀 있습니다. 아. 간단히 잡아주고 자 아이템 색과약 오! 잠시만. 따, 딱. 이쪽에 아이템. 원숭이 숲. 일단 돌아 들어가면 여기 방향이 두 방향이 있습니다. 정면 방향이 핫토플 방향. 왼쪽. 들어 갑니다. 왼쪽 방향. 오케이. 정면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본 예, 종.
물속으로 들어가면 수중에 있는 쿠비나 예요. 자, 이쪽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일단 이쪽에는 아이템 하나. 위안 먹이에. 자, 여기에는 쿠비나치가 두 마리 있어요, 두 마리. 요 녀석도 웬만하면 그 빨아들이는 패턴.
Thank you.